컨택스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이 거북이. 이 거북이의 수명은 약 90년, 그리고 코끼리의 수명은 약 80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류, 이 물고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황제어라고도 불리면서 2억 년 전 쥐라기 시대부터 생존해온 어류이자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철갑상어입니다. 이 신비의 어류로 알려져 있는 이 철갑상어, 도대체 어떻게 오랜 세월 멸종되지 않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철갑상어는 뼈로 된 골격을 가진 경골 어류로 분류되지만 골격의 70% 이상이 연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철갑상어의 연골은 상어보다 20배 정도 높은 수준의 항암 인자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연골의 특징 덕분에 철갑상어는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또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면서 지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동물 중 하나로 생존해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거죠.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약 3mm의 얇은 막, 연골. 연골이 닳고 손상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는데요. 관절염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해요. 걷는다는 자체를 두려워하죠.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출산의 고통이나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됩니다. 한번 시작되면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병, 관절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연골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요. 통증은 막고 관절 건강 사수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화창한 날이 반겨주는 9월의 어느 날, 알람 대신 앓는 소리가 아침을 알린다는데요. 무릎에 생긴 관절염으로 매일 아침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이명순 씨. 아침에는 이렇게 무릎 부위가 엄청 붓고 내 다리가 같지가 않아요. 일어난 지 30분이 다 되어가지만 선뜻 침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통증이 약간 가라앉고 난 후에야 몸을 일으키는 이명순 씨. 힘겹게 거실로 향해 봅니다. 잘 잤어? 네. 다리 좀 어때? 다리가 잘 때 몇 번 깨더라고. 아파서 몇 번 깼어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나 아침에 풀어주질 않아가지고. 아침에 풀어줘야 돼? 그 저기 뭐야, 이 무릎을 돌려주면서 풀어줘야 돼. 그게 허고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게. 그러게요. 지금 주물리니까 훨씬 시원하네. 아내의 부은 다리를 보고 있으면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데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거 몰랐죠. 건강했죠. 같이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집사람이 워낙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 부부가 뭐예요.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이제 힘든 걸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어야지? 그래요. 먹어야지. 뭐 먹어? 그냥 있는 거 해서 먹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준비를 할게. 아유, 그 있어. 이명순 씨에게는 서서 요리하는 일도 이제는 쉽지 않다는데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기에 아픈 아내를 대신해 요리는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아침상이 차려지고 이명순 씨는 바뀐 일상이 편안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차려줘서 밥 먹으니까 밥도 더 맛있고 편안하네, 내가. 그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 거지, 아무래도 뭐. 너무 연골 아프다, 관절 아프다 보니까 제한되는 일이 많아서
어느 때는 조금 많이 힘들어. 우리가 젊어서 무릎을 좀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지금 삶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땐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치, 잘. 모르지. 신경도 안 썼지. 그러게. 그냥 그 건강이 끝까지 갈 줄 알았지. 맞아요. 관절염증이요. 퇴행성 관절염. 내 무릎 같지가 않고 걸을 때 순간 찌릿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갑자기 회전할 때 순간 통증이 너무 심해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관절 통증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통증이 무릎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손가락에도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이게 아프다. 좀 열기도 있고 많이 아프네 여기가. 저거 봐. 여기가 튀어나왔죠? 글쎄가 튀어나왔네 여기가. 여기는 더 심한 것 같은데 여기가. 관절 마디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인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연골은 대략 두께가 3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관절의 연골도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독한 통증의 병인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됩니다.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관절염. 이명순 씨는 언제부터 이 고통이 시작된 걸까요? 쉬운 초반에 갱년기가 왔거든요. 그때부터 무릎이 아프게 서서히 시작하면서 좀 심해졌어요. 부지런한 성격 탓에 쉬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였던 습관들이 관절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관절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손가락 쪽도 관절이 와가지고 손가락도 변형이 좀 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민해지면 방광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관절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방광염까지 올 정도였는데요.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으면 늦춰야 된다고 수명이 15년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못 견딜 때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겠구나 할 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외출을 해야 하는 명순 씨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 이제는 보호대 없이 외출은 엄두도 못 낼 정도라네요. 이전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쉬운 일이었던 걷기가 이제는 두렵고 불안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또 하나, 길에서의 큰 난관을 마주합니다. 이거 건너서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데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마음도 초조해져 갑니다. 드디어 신호가 바뀌고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늦었어.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아이고. 초조한 마음과 달리 걸음은 더디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대편으로 건너갈 동안에도 그녀는 횡단보도의 반도 건너지 못합니다. 어느새 보행신호는 끝나가고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야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가자. 시원히 왔어. 손자를 보니 힘든 마음도 사라집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역시나 집 가는 길에 놀이터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데요. 오늘 재미나게 놀았어? 이렇게 해야지 주스가 되는 거야. 이게 녹잖아 지금. 딸이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 손자를 돌보는 일은 할머니의 몫인데요. 얌전히 놀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과 달리 손자는 뛰어다니며 놀이터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잘 노네. 이럴 땐 아픈 무릎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탈 거야?
됐어? 탔어? 어,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재밌네. 할머니 타라고? 이제 같이 놀아주면 나 사내 아이다 보니까 같이 떠달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뛰지 못하고 좀 젊은 할머니 만나고 그랬으면 더 많이 놀아주고 같이 뛰어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아픈 할머니를 만나게 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그녀의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명순 씨. 검사를 앞두고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혹시 또 금방 수술하라고 그럴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수술은 최대한으로 늦추고 싶거든요. 나이가 좀 들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시급하게 혹시나 수술하라 그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통증의 원인과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행 시간을 측정해 현재 관절의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봤는데요. 20m를 걷는데 33초가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 오른쪽 무릎은 괜찮으신데 왼쪽 무릎은 비슷한 또래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뼈하고 뼈 사이의 관절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 연골도 많이 마모가 되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고 있으시고 뼈에 부종이 이제 있게 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이명순 씨의 무릎 관절이 정상인에 비해 간격이 좁아지고 붙어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관절염의 기로 따지자면 한 3기 정도 그 말기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소견으로 보이시고요. 그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좀 불편감이 있으시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통증이 좀 심했어요. 통증이 심하죠. 네. 걷는 것도 좀 불편감이 네. 있으신 아무래도 힘드셨어요. 절뚝거리고.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면은 뼈가 맞닿게 되면서 지금의 통증보다 훨씬 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연골이 많이 닳아있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관절 사이에 존재하는 얇은 연골은 쓰는 만큼 닳게 되는데요.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다 닳게 되면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골이 닳으며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은 염증을 일으켜서 무릎의 붓기와 열감을 발생시키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통증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좀 마음이 많이 착잡하죠. 결과가 좀 좋게 나왔으면 싶은데 조금 착잡해요. 이 사진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무려 3,5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사망한 여성의 미라인데요. 입을 크게 벌린 채 절규한 듯한 표정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런 특이한 모습이 아마도 죽음 당시의 고통 때문일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T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생전에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관절염이 아마도 사망 당시의 고통의 한 요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고통스러운 통증을 동반한다고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은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2위에 꼽힐 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병인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관절염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한강 곳곳에서는 불어오는 강바람을 타고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젊은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꼿꼿한 몸매를 자랑하며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난 김혜경 씨입니다. 윈드서핑은 물 위에서 돛대의 의지에 바람을 타야 하기 때문에 근력과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데요. 그녀는 힘든 내색 없이 드넓은 한강 위를 누비며 바람을 만끽합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네. 천천히 올라오세요. 오케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너무 잘 타시던데요. 그래요? 네. 재능 있어요? 아, 그럼요. 어머니 진짜 너무 잘 타시는 것 같아서
자주 나와서 타시면은 진짜 선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용기 주셔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코 근육이랑 그리고 무릎 그리고 다른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젊은 분들도 굉장히 방향을 잘 못 잡고 밸런스도 못 잡아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젊은 분들보다 오히려 더 무릎이 튼튼하시고 건강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관절 건강을 회복했다는 김혜경 씨. 마음껏 걸을 수 있으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 삶의 활력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서핑을 끝내고 난 그날 오후, 김혜경 씨가 가까운 아차산에 오르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오르지만 오늘은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는 일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혜경 씨,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이, 형사! 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어? 좀 기다렸어요. 네. 좀 기다렸어요. 늦었어, 미안. 시작하자고. 네. 엄마, 선생님. 앞장서주세요. 서로서로 봉투와 집게를 챙기고 다시 산에 오르는데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플로깅이라고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법이에요. 운동하면서 착한 일도 하고 선행을 옮기는 그런 관절 연골이 튼튼해진 이후부터는 뭔가 그 보답에 감사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기에 더 활력 넘치고 의미 있게 보낸다는데요. 정말 안 힘드세요? 서핑하고 나서? 안 힘들어요. 관절이 튼튼해지면부터 막 에너지 넘쳐요. 그녀를 지켜본 주변 사람 역시 그녀의 활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더 많으신데 제가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죠. 무릎이 진짜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갱년기와 노화로 서서히 찾아온 관절염. 통증 때문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었다는데요. 걷는 건 다 두려웠어요. 걷는 것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붓고 걸을 수 없는 자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죠.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통증은 그냥 수시로 찾아오고요. 특히 밤에. 밤에는 지척일 때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아파서. 그 괴성이 나오죠. 아프니까. 아! 하고. 제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와서 마사지 해주면 조금 이제 진정돼서 잠들곤 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꾸준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절염을 극복하고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혜경 씨. 무엇보다 걷는 게 두려웠을 정도로 심했던 통증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선두시네요. 항상 선두예요. 항상 선두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약하잖아요. 운동을 안 해서. 네? 활기 넘치는 그녀와 달리 함께 출발한 청년들은 벌써 지친 모습인데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 뭐 힘들어. 빨리빨리 와. 그럴까? 좀 쉬었다 갈까 그럼? 어떡해? 네, 좀 쉬었다 가요. 그래, 좀 쉬었다 가자. 성화에 못 이겨 잠시 쉬어가는데요. 한숨 돌리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 오랜만에 산에 왔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고 힘드네요. 그래? 네. 연골은 평생 쓰는 거라서 관리 잘해야 되는데. 혹시 뭐 연골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기다려봐. 내가 할게 줄게. 내가 무릎 연골 지키려고 평생 꾸준히 먹는 건데. 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아, 들어봤어? 콘드로이친? 응. 그거 저희 엄마도 드시는 건데. 네? 되게 좋대요. 연골은 평생 쓰는 거라서 30대 때부터 지켜야 돼. 자신의 관리법을 알려주며 연골 건강을 지켜야 관절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든. 철갑상어 곤드로이친을 미리미리 먹어야 연골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이제 그만 쉬고 가볼까? 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늦추는 방법, 그 비밀을 풀 열쇠는 우리의 연골에 있습니다. 단단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은 움직임을 도와주는 여러 개의 인대와 충격을 흡수하는 여러 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연골 주위에는 활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된 연골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콘드로이친이 있습니다. 연골은 수분과 여러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골 유지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이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고 마모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침대의 매트리스가 연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매트리스 속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것이 콘드로이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콘드로이친이 감소한다면 연골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시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젊은 연골은 탄성이 높아서 외부 충격에서 잘 버티는데요. 반대로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의 경우에는 동일한 충격에 쉽게 손상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 노화가 가속화되어서 결국 관절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골에서 콘드로이친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는 대신에 활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이때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 콘드로이친이 관절 속 활액이 연골에 머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연골의 영양 공급을 도와서 세포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해서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콘드로이친의 분포도 달라집니다. 9세의 연골에는 깊숙한 곳까지 분포해 있던 콘드로이친이 4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60대에서는 연골 표면에서만 관찰되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관절염 완화에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되며 연골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후에 관절 간격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섭취군에서만 관절 간격이 줄지 않고 유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만 연골이 튼튼해져서 관절 사이의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절 건강을 되찾아 아차산 날다람쥐로 거듭난 김혜경 씨. 일상에서는 어떻게 관절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빼먹지 않고 관절 스트레칭을 한다는데요. 자는 동안 굳어있던 관절을 충분히 풀어줘야 움직일 때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알람을 듣고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 약이라도 먹으려는 걸까요? 물만 꺼내서 마시는데요. 물을 마시기 위해 알람을 설정한 겁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맞춰놨고요.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람 시간을 맞춰서 물 마시고 있어요. 평소 물을 잘 먹지 않던 혜경 씨는 습관을 고치고 연골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시는데요. 그녀가 알람을 맞추면서까지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태영
태행성 관절염 이후에 일단은 스트레스, 몸에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유방암도 제가 3년 후에 진단을 받았어요. 관절에 생겼던 질환이 온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으로 변한 것 같아요. 관절염 이후 유방암까지 진단받아 충격이 컸다는데요. 염증이 문제였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 곳곳으로 흘러가면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실명과 족부 괴사로 이어지는 당뇨병,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암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 꾸준한 관리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겁니다. 아, 어제 많이 걸었더니 무릎이 욱신거리네. 그래? 가만히 있어봐. 무릎이 아프다는 딸의 말에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뜬금없이 고무장갑을 꺼내온 혜경 씨.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우리 연세에는 스쿼트 하는 것도 무리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있는 고무장갑으로 쉽게 무릎 관절에 부담 없이 하체 근육 키우는데 도움되는 운동이에요. 해보자, 얘들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어, 이거 은근 힘들어간다. 하나, 둘, 하나, 둘. 어, 이거 무릎에 부담도 안 가고 은근 운동하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치? 엄마만의 비법이야. 관절 박수 다 됐네. 은근 운동돼, 이게. 그러니까. 관절에 도움 많이 되더라고. 관절 사이에 있는 게 연골이잖아요. 그 연골은 평생 써야 하기 때문에 진짜 건강할 때,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골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 박사가 다 된 그녀의 식단도 궁금한데요. 제이든 밥 먹자. 네.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겠다. 멸치밥. 어, 냄새 너무 좋은데? 관절을 위해 식단에서 단백질은 꼭 챙기고 거기에 맛까지 더한 건강 밥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소한데? 맛있지? 관절을 튼튼하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맞아. 단백질 평소에 많이 먹고. 아직 젊은 딸이지만 자신이 겪어봤기에 엄마는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너도 나이 드니까 연골 건강 잘 챙겨야 돼. 맞아. 나도 아직 젊은 나이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뭔 얘긴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관리 열심히 해야겠다. 기다려봐. 그래서 평소 김혜경 씨가 꾸준히 해오던 관리법들을 딸에게도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를 위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모녀가 함께 챙겨 먹습니다. 엄마 옛날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알지? 엄마 이제 뭐 아프다는 소리 잘 안 차나. 맞아.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만큼 포유류나 어류에서 많이 추출됩니다. 특히 철갑상어에서 추출한 이 콘드로이친은 건강한 관절 연골을 가진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C6S 성분의 비율이 높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결합 구조에 따라 C6S와 C4S 성분으로 나뉘는데요. 두 성분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연골은 C4S와 C6S의 비율이 1대 5.26인 반면 골관절염에서는 1대 3.81로 C6S의 비율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절염 환자의 부족한 C6S를 보충하는 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에서는 C4S와 C6S의 비율이 0.5 미만이었는데 이는 C6S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철갑상어의 연골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구조와 성분이 유사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높은 생체 적합성을 보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된 거죠. 즉 생체 활성이 높은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주면
그만큼 관절과 연골 건강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절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3km 정도 뛰어요. 62세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8년 됐네요. 하루를 달리기로 시작하는 그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에는 알지 못했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심했거든요.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했는데 뛰는 건 생각도 못했죠. 어머니 지금은 어떠세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죠. 올해 80세로 최고령 마라토너를 꿈꾸는 김용옥 씨입니다.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챙겨 나오는데요. 요즘 그녀가 빠져있다는 호두입니다. 무릎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다는 김용옥 씨. 요즘은 호두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연골을 지키는 호두 마사지예요. 호두 껍질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게 무릎에 그 자극을 줘요. 그래서 마사지 효과도 있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녀가 관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마라톤 때문입니다. 제가 마라톤 대회 나가서 받았던 메달하고 상장. 네. 아주 뿌듯하죠. 아무튼 최고령이었어요. 어느 대회나. 약간 자부심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우리 친구들 또래들은 꿈도 못 꾸니까 그냥 막 지팡이 짚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쩔룩거리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러니까.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마라톤을 완주하며 대단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늘 건강했을 것만 같은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했었어. 그때 천왕봉에 가서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저 무릎 좀 보라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무릎이 이만하게 부풀었었다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정말 그 무릎이 아플 때는 막 누가 칼로 다 막 옆에서 막 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팠어요. 활동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노화와 함께 찾아온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쑤시고 아픈 통증도 힘들었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녀를 괴롭혔는데요. 그 무릎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아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이 침대에서 그냥 뭐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막 침대만 짊어지고 그냥 누워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화로 온 관절염이니까 천천히 걷더라도 걸어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걷기부터 시작했다는 김용옥 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걸음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한 재활은 쉽지 않았는데요. 달릴 때마다 느끼는 통증 때문에 마라톤에서 자꾸 뒤처지기만 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하던 김용옥 씨에게 어느 날 지인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줬다는데요. 그 동호회 가서 늘 내가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들 연골 강화에 신경들 쓰고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어요. 다들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을 먹게 됐죠. 그 뒤로 연골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김용옥 씨. 식습관도 연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 먹는다는데요. 양파링 두부 전을 하려고 해요.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리를 하려고 해요.
평소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부를 이용한 요리를 해먹는다는데요. 어떤 요리가 완성될지 기대됩니다. 뚝딱 만들어낸 양파링 두부전을 비롯해 관절 건강을 위해 바꾼 그녀의 건강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비록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일상이 달라졌다는데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네. 지금의 건강한 노년이 행복한 용옥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운동을 해야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고 관절도 더 튼튼해지고. 꾸준한 관리 덕에 뛰는 데에도 문제없어 그녀는 오늘도 달릴 준비를 합니다. 준비 운동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김용옥 씨. 관절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에 활력도 되찾고 인생의 의미도 다시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보다 17이나 더 많으신데 저보다 오히려 더 잘 달리시는 것 같아요. 지쳐지지 않으시고 잘 달리세요. 저도 저분 보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즐겁게 뛰었으니까 콘드로이틴 먹어볼까? 아 그래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응. 어? 내가 오늘 안 가져왔네. 그래? 난 있어.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 줄게. 자신뿐 아니라 지인도 챙겨가며 최고령 마라토너의 꿈을 위한 그녀의 노력은 계속됐는데요. 꾸준한 관절 건강 관리로 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무릎 관절이 정말 확실히 뛸 때나 걸을 때나 부드러워졌다는 걸 그걸 느껴요. 이젠 그 장마철이 와도 뭐 욱신거리거나 뭐 옛날 같이 뭐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관절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뭐 새가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할까? 새가 막 자유롭게 날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콘드로이틴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관절염과 관절 통증은 물론 요통, 신경통, 어깨 결림 등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1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콘드로이틴을 섭취하게 한 결과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이상 섭취한 경우 관절 통증이 45%나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드로이틴 섭취가 손 통증을 감소시키고 손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콘드로이틴과 글루코사민은 골관절염에서 손상된 연골을 보호해 연골세포의 생존력을 증가시키고 항염작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80대의 마라토너 김용옥 씨, 그리고 관절 건강을 회복해 삶의 활기를 찾은 김혜경 씨, 두 사람 모두 콘드로이틴을 섭취하며 관리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혜경 씨는 관절 건강을 위해 계속 공부 중입니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모든 병들이 오다 보니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콘드로이틴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분자가 적은 저분자일수록 관절에 도움다고 해서 콘드로이틴을 그때부터 쭉 먹기 시작했어요. 콘드로이틴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효소 처리를 해서 분자를 작게 한 저분자 콘드로이틴은 이 염증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분자일수록 콘드로이틴 농도가 높아질 때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분자 콘드로이틴의 역할을 보여주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관절에서 염증과 같은 활성산소종을 제거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관절염을 유도한 쥐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염증 물질이 제거되어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어. 늦었어.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인해 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명순 씨. 그녀를 돕기 위해 100세 프로젝트가 나섰습니다. 먼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 신호도 못 건드실걸? 나도 그랬는데.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는 김혜경 씨. 관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물품들을 상자에 담아 전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명순 씨에게 솔루션이 전달되고 하나씩 꺼내어 확인하는데요. 이 솔루션을 통해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나길 바라봅니다. 100세 솔루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김혜경 씨가 하던 대로 연골 건강을 위해 꾸준한 물 섭취부터 시작하는데요. 어색하지만 고무장갑으로 무릎 근력 운동도 해나가며 관절 건강 회복에 힘쓰는 이명순 씨. 요즘에도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통증을 줄이고 관절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꾸준히 섭취합니다. 열심히 솔루션을 진행한 이명순 씨.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m 보행 시간 측정에서 전보다 17초나 빨라져 보행 능력이 꽤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드로이친은 보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 80명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후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콘드로이친 섭취군에서 걷는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또 다른 역할도 있었는데요. 철갑상어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망간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DHA, EPA가 풍부해서 심장과 뇌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관련한 논문에서 콘드로이친이 연골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작용을 막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루션 이후 걷는 모습이 한결 편해 보이는 이명순 씨.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 더 이상 걷는 일이 두렵지 않다는데요. 100세 솔루션 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통증도 완화되고 걸을 때 너무 좋아요. 그때 그런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걸을 수도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을 열심히 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100세 프로젝트로 관절 건강법을 배웠다는 이명순 씨.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콘드로이친을 선택할 때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인 1200mg을 지켜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산부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절염 환자의 간절한 바람은 수술 전에 치료하는 것, 그리고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것일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에서 벗어나 통증 없는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꾸준히 실천하는 연골 관리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